인사드리시죠.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풀! 자, 엔트로 만났습니다. 자, 컴백 브이라이브는 또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라해 라이브가 무려 2월, 2월이었죠. 2월이요? 지금 12월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못 나왔을 때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좋죠, 네. 좋죠. 하지만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네네. 어딘가 허전한 한 자리가 있죠? 허전해요. 허전합니다. 네, 슈가 씨는 아쉽게도 컴백 라이브에 참여를 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넬이라도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런 슈가! 슈가! 이런 슈가! 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슈가 형. 네. 슈가 형, 귀엽네. 네네네. 맞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누구야? 어? 우와! 어? 어, 둘, 셋, 각, 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저의 깜짝 등장으로 놀란 아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멤버들도 몰랐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멤버 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아미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있으면 그냥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VCR로 아미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60분 동안 진행되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보고 싶네. 좀 며칠 안 보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 맞아. 슈가 근데 왜 이렇게 퍼덩퍼덩해요? 아이, 이런 영상 우리도 몰랐는데 이거. 그러니까 몰랐죠. 뭐야? 사실 슈가 리허설은 없어. 전에 예전에 뭐야? 이타 뭐야? 왜 들고 들어왔어? 머리 되게 귀엽게 잘랐네. 그냥 궁금하네요. 언제 찍었는지. 슈가 씨가 보니까 저희랑 정말 아미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맞아. 이렇게 마음이 딱 슈가 여기 전해지고 있는데 슈가 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만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기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본방사수 인증샷 기대해도 되겠죠? 아니, 슈가 안 그래도 또 이 시작하기 전에 저랑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제가 지금 송출하니까 아마 지금쯤 아마 시작을 했겠네요. 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저희 아직 아미들에게 사실은 정식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한 명씩 네. 다시 인사해볼까요? 자, 빅터! 나가도 네, 안녕하십니까. 아미의 마음에 블루 앤 그레이 B라고 합니다. 그레이마. 그레이마. 뭐야? 블루 앤 그레이마. 자, 그 다음 전가요. 네, 아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요. 아니, 저 요즘엔 병이던데요. 여러분들의 병, 제이홉이요. 아,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병, 제이홉이요. 네. 우와, 이쁘다. 이쁘죠?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귤 지민이에요. 귤 난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형.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아래입니다. 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찐. 아, 뭔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죠.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자, 찐 뭐 할까 봐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트. 승희입니다. 네. 자, 정구. 어디에요, 제 카메라? 아미. 항상 거기에 stay. 정국이에요.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뭐 스테이크를 한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네. 스테이크. 네. 거기 스테이크. 고기 스테이크. 정국이에요. 고기 스테이크. 나 고기 스테이크. 갑자기 고기랑 스테이크를. 고기 스테이크. 네. 항상 거기 스테이크. 오케이. 고기 좋지. 자, 그나저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들 옷도 정말 뭔가 편하게 입었네요. 컴포트합니다. 이옷 익숙한 옷이죠,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금 공개됐던 좀 전에 공개됐다 라이프 고즈 온 뮤직비디오에서 촬영했던 의상입니다. 촬영 이후에 이제 또 처음 입는 건데 네. 어떠신가요? 사실 의상 중에 제일 편한 의상이 아닌가? 맞아요. 네. 아, 너무 편해요. 완전 잠옷이죠. 아, 무대에서도 이런 옷을 입고 싶네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으려나? 아 근데 무대에서는 약간 언젠가 한 번쯤 옷으로 약간 긴장이 돼야 돼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꽉 껴야 되고 너무 가벼우면은 하면 안 돼요. 옷은 좀 껴야 돼요. 긴장이 더 돼. 수단 좀 업고 이래야 돼. 그리고 뭐 이 뭐냐 이 귀여운 보노보노 친구 저 B 앨범 커버 저 친구들 항상 저희와 함께네요. 아. 그리고 위에 현수막도 이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괜찮네요. 아 멋있어요? 저 좀 야해요. 왜? 그 당신을 찍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왜 저렇게 찍은 거예요? 나 지금 아 제가 솔직히 한 말씀 드릴게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민 씨 옷 벗기 위해서 입죠? 뭐, 오케이. 입기 할 때도 있고 벗기 할 때도 있고. 아, 네, 섹시합니다. 좋네요. 네. 뭐 아무튼 슈가 형 판넬도 있으니까 네. 뭐 좀 그래도 아예 없는 거 같지는 않네요. 그래요 저는. 맞아요. 네. 좀 채워지네요. 네. 표정이 딱 저 비즈니스 표정. 그러니까 상업용 표정. 이거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지금 이런 미소 짓고 있을 거야. 네. 약간 현수막이랑 보니까 이제 저번에 보라해 라이브 진행했던 포토타임이 떠오르는데 네네. 오랜만에 컴백 라이브를 진행하는 기념으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너무 좋죠. 네, 이번에 한번 네. 서로 한번 찍어보죠. 우리 앨범 자켓처럼. 진짜 그럼. 네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슈가맨 찍으면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럼 뭐 저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오케이, 누가... 슈가와의 포토타임. 자, 누가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읍시다. 지민. Let's get it. 자, 뭐 슈가 형 또 없으면 섭섭하니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슈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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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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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가 들어요 슈퍼맨처럼 날라 슈가. 슈가 제가 슈가를 드는 사람입니다 힘셉니다 아, 자 파이팅 하려고 재엽 씨 수고가 많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엽 씨 아주 보기 좋아요 자 파이팅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엽 씨 좋아요 제가 키 크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슈가 왜 이렇게 작아 네. 자 모델 시험 찍어주세요 오 진짜 밑에서 거의 땅굴 파겠는데 자, 오래 재요. 끌면 민망하거든요. 아이씨, 빨리 찍어요. 이때 자. 딱 찍고 그만 찍어야 돼. 자, 오케이. 자, 좋아. 다음에 뭐 누군가요? 섣부름 판다 아주 좋았어. 아. 자. 재민, 자. 어떤 앵글 원해? 슈가를 등에 업은 남자야. 아. 슈업. 자. 아. 오. 오케이, 귀여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우리 빨리빨리 갑시다. 어색한가요? 어색한 아, 뭐야? 오케이. 아, 진. 나야? 오케이, 야, 들어오라고. 오케이. 아, 내가 어떻게 찍어줘? 대가코마니 어, 예스 옷이 되게 귀여워 아, 형 그거 그건 못됐어요 그 아, 그래? 매너 알았어. 무릎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슈가 작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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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작게 아, 나왔어 이게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위에서 찍어 아, 찍었습니다 자,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진영 뭐 태현이 찍 정국이나 태현이가 찍어주자 제가 찍어줄게요 그럼 저는 또 영화 감성으로다가 이거 세로로 찍죠? 뭐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영화 감성으로다가 찍어보겠습니다 오 귀여워요. 마이 갓. 진짜 정국이 정국이도 진짜 못됐다. 아, 정화 이건 좀 슈가 형한테 그러지 마라. 잘 나왔네요. 아 잘 나왔네요. 야 다 누군가요? 드론샷 아니야? 자,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먹이는 그런. 오 훈훈해 훈훈해 훈훈해. 아니 정국이를 찍자. 나 손만 나온다고? 자, 둘. 아, 같이 그래도 같이 나오겠죠. 진짜 코만 나온다. 하나, 둘. 그래서 앵글이 창의적이에요. 됐습니다. 아, 좋아요. 자, 태영 씨를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재우분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런 앵글 기대하기 힘들다고. 아. 과연 자, 그럴까? 자, 갈게요. 자, 하. 아, 아. 방패야. 무슨 방패야? 토르 아니야, 토르? 자,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인 줄 알아. 다음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아요. 멋있다. 자, 갖다 놓으세요. 네. 자, 멋있어요. 네. 아, 자, 네, 뒤로. 아, 서로 찍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이지 씨. 어떻게 잘 나온 것 같나요? 아, 너무 잘 나와요. 아, 예. 형, 아, 진짜 너무 잘 나온다. 아, 예. 아,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잠깐만. 자, 추가 연결인 것 같아요. 유명인사, 유명인사. 여보세요? 야, 보고 있어요? 앨범 나온 방탄소년단 아니신가? 야, 누가 빌보드 핫100 1위 가수 아니야? 아, 그럼. 야, 행복해요? 저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 행복이 아니고 회복. 와, 와 라인 쩐다. 역시 멤버 달라요. 와, 라인 쩔었어. 아, 또 슈가 형이 또 맞췄죠. 아미 여러분 또 목소리 들려주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아미가! 네, 어, 윤기가 찾아왔다고 여기까지? 아, 저는 열심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왼팔을 쓸 수는 없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윤기 씨.
예? 가위바위보 가능해요? 네, 가위바위보 가능합니다. 아, 그럼 다 나지. 자, 형, 여튼 형이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형. 네, 허전해요! 빈자리가 커요! 기자회견 하는 것도 봤어. 어, 기자회견 봤어요? 어때요, 형? 형의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잘하는데, 예? 잘하는데. 형, 저 말하는 거 어땠어요? 아, 형, 뭐... 레트로팝 디스코 어쿠스틱 어땠어요? 네, 아무튼 형님 그 회복 잘 하시고. 나 네. 지금 열심히 회복하고 재활도 이제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아, 좋아요. 아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형님. 아, 여러분들 그 앨범 B 앨범 많이 즐겨주시고요. 이번에 특히나 저희 참여가 높은 앨범이다 보니까 훨씬 더 즐겁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나와요. 예. Yeah.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푹 쉬십시오, 형님. 그럼 저 네. 슈가 씨. 뭐 누가 나 슈가 씨 그랬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잠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잠시. 잠시야, 잠시 너무 높, 너네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녹음할 때 엄청 힘들었어. 오케이, 5, 6, 7, 8 매번 가. 둘 중에. 키였는데 너네가 너무 올려줬어. 야, 여기서 또 슈가 형의 노래를. 아, 이거 인정한다. 이건 인정해야 돼. 아, 좋네, 좋네. 녹음할 때 엄청 힘들었어. 자, 보내주자. 고마워요, 형. 시세 형님. 캐차합시다, 캐차. 예, 화이팅. 나도 그 하고 싶은데 지금 뭐 8일이라가지고. 뭐.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복시하여. 파이팅. 쉬어요 쉬어. 아우 찾았습니다. 좋은 시간이네요. 시간 귀엽네요. 귀엽네. 지민 씨 되게 정업계 저장해놨나요? 슈가 형. 형 빅히트 집 박지민 이렇게 놨잖아요. 정이 얼마나 넘쳐요? 여섯 글자나 되고. 나도 김석진 형인데? 나도 김석진 형. 저장을 안 했어요. 난 김석진인데? 석진이 아닌 게 어디냐?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아미분들에게 자랑하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네. 이번 앨범 소개. 좋네요. Let's go. 타이밍 왔구만. RMC는 그 빨리 공개하고 싶어서 입이 되게 근질근질했어요, 몇 달 동안. 저 진짜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빨리 좀 이렇게 뵙고 좀 소개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됐으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컴백 라이브를 하면 좀 되게 스포만 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부 아미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럼 앨범 소개를 빨리 시작을 해 볼까요? Get it, get it. 아, 연결 봐. 자 나오네요. 나오네. 네네. 이 노래 사실 처음 들으시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뭔가 약간 심심한데 약간 표현님처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제가 뻥아치고 제가 역대 타이틀 중에 제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 미리 받았잖아요, 마스터를. 그렇죠, 그렇죠. 계속 생각나,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뭔가 좀 심심한데 그러다가 이게 한번 꽂히시면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태형이 빙해가지고 그치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저 약간 태형이랑 딱 그 지민 씨, 막 정우 씨, 지영 목소리 섞이는 부분을. 근데 이번 곡이 너무 좋았던 게 우리 목소리가 다 네 명 다 다른데 네 명을 한 번에 섞어가지고 다 노래를 맞아. 이렇게 맞아, 만든 맞아. 게 처음이어가지고 거의. 여러분 이제 좋았다. 자유롭게 한 소절. Let g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ke a song.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야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ke a song. Like this, yeah. 다 들었네, 오늘.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곡. 좋죠. Let's 네. get it!
어떤 곡입니까, 지민 씨? 아, 지금 재생되고 있는 이 곡은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저와 재혁 씨와 태영 씨와 슈가 형의 이렇게 네 명의 유닛 곡인데 굉장히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이런 재밌는 곡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재혁 씨? 사실 저는 일단 주제 자체가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곡은 진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맞아.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유닛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어필을 했었죠. 그렇죠. 나는 이 곡 하고 싶어, 재혁. 저는 네 맞아요. 이번에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사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 사실 네. 이 곡은 저랑 태형이랑 키 맞추는 게 타협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과정이 좀 많이 오케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겠네. 사실 그래요. 태형이는 이거보다 두 키 정도 더 낮은 거. 전 이 키보다 세 키 더 위에 거. 어떻게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게 이 곡이에요. 서로 타협하고 타협해서 네. 불러보고 하다 이 맞아요. 곡이 나왔어요. 네. 사실 진짜 주제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을 여행하는 거. 진짜 다들 방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하세요? 저는 방을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왜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도 여행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침대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네. 야, 재밌는 노래예요. 야, 그 사이 지금 하트 개수가 2억 개를 돌파했어요. 와, 진짜요? 2억 개요? 2억 개요? 소리가 나네요. 네. 전 이 노래에서 제일 좋은 부분 거기에요. 어디요? 태영이 파트. 괜히 추억에 잠겨. 아뭐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 양치했는데 귤을 넣었죠. 귤 양치. 진짜 귤이 엄청 싫어. 여튼 되게 좋은 노래죠. 네. 다음 곡 바로 가볼까요, 우리? 괜히 추억에 잠겨. I just wanna be happier. 나 이번에 트랙 리스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그거 아니야. 레트로 팝. 아,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정말 복잡한 장르답게 아주 좋네요.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새로운 장르잖아요. 맞죠. 자, B씨 어떤 노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곡은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이고요. 장르가 뭐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 팝 발라드 장르로서 네.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네. 솔직히 이거 스포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인더숲에 짧게 나왔었는데 많이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원래 이게 제 믹스테이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 멤버들도 그때 인더숲 저희 촬영할 때 그때 회식할 때 다 같이 밥 먹을 때 이 노래 들었는데 이 노래 앨범에 넣어도 좋겠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됐지. 예. 네, 그냥 한번 도전해봤는데 진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좋았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어를 이제 집에서 컴퓨터 켜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그렇죠. 사실 다 풀 영어곡 아니었나? 원래 네, 맞아요. 맨 처음에는 다 풀 네. 반소절 불러주세요. 진영의 이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전 낮아가지고 이게 왜 나도 그렇고. 진영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이거? 전 진짜 좋았어요. 낮아가지고 녹음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사실 이 곡이 저는 이번 앨범에서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랑 이 노래가 제일 힘들었어 나. 그렇구나. 이게 낮아서 음이탈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낮아서 음이탈. 낮아서 음이탈이 난다. 되게 신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긴 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파트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 있다고.